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보행훈련을 돕는 로봇이 걷기 어려운 어린이들의 슈퍼맨 망토와 같은 역할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힘겹지만 로봇을 입고 씩씩하게 재활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기술로 장애아동의 보행치료를 돕는 로봇이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최초로 성북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힘들지만 로봇에 몸을 맡기고 일어나 한 발 한 발 걸어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어린이 지면보행 재활로봇 밤비니틴즈를 도입했습니다. 밤비니틴즈는 선천성 혹은 후천성 신경장애를 가진 어린 환자들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보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키 160cm 이하의 아동을 위해 설계된 보행훈련 전문 로봇은 보행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자와 사용자의 신체 데이터를 태블릿에 저장하여 한눈에 훈련 경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행장애가 있는 아동과 보호자 모두 독립보행은 오랜 바람이기에 이번 재활로봇 도입으로 인한 기대감이 큽니다. 오히려 앉은 자세나 서 있는 자세나 제자리 걸음 같은 보행훈련을 안정감 있게 잘 해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로봇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기가 이제 로봇을 착용한 모습을 보고 또 그리고 이제 두 다리가 움직이는 걸 보고 신기해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보행에 대해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았습니다. 효과적인 보행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치료사 역시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합니다. 치료사로서 재활 로봇을 통해 아동 청소년들에게 적극적 보행 훈련을 시켜나갈 것이며 일상생활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최초로 로봇 재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를 위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아동 삶의 질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 착용하고 스스로 걷는 경험도 해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걸을 수 있겠구나 하는 목표도 스스로 가지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치료를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